예, 이번에는 제품별 제각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운드 케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크림법으로는 대표적인 과자가 되겠고요. 파운드 케이크는 기본 재료인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를 각각 1파운드씩 같은 양을 투입하여 만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재료를 보면 밀가루, 설탕, 쇼트닝, 달걀 유화제가 있고 또 베이킹 파우더, 향료, 소금, 우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전에는 재료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을 때는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재료, 밀가루, 설탕, 유지, 달걀 이렇게 네 가지 재료를 넣고 했는데 지금 워낙에 많은 재료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팽창제도 집어넣고 향료도 넣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 재료의 특성을 보면 밀가루는 부드러운 제품은 박력분, 단단한 제품은 중력분 또는 강력분을 혼합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유지가 좀 많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밀가루를 박력분보다는 중력분을 조금씩 섞어서 강력분을 섞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달걀은 전란 사용은 옐로 화이트 케이크, 흰자 사용은 화이트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설탕은 완전히 녹인 설탕 사용, 물엿, 포도당, 액당, 꿀, 전화당 등으로 대체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는 또 버터 말고 쇼트닝, 마가린, 버터 등 유화성을 고려하여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조 공정은 믹싱, 팬닝, 굽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믹싱은 크림법에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대량 생산의 경우 단단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팬닝은 틀러팩 약 70% 정도 팬닝을 하면 되고요. 시험에 보는 파운드 케이크는 파운드 틀에다가 종이를 깔아서 팬닝을 해서 구우면 됩니다. 굽기는 중량이 많으면 170에서 180도에서 장시간, 중량이 적으면 180에서 190도에서 단시간을 이징팬을 사용해서 굽습니다. 이징팬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품 바닥과 제품 옆면이 두꺼운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제품의 조직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교일 배합의 반죽을 균일하게 익히기 위해서 이지팬을 사용하고, 윗면이 터지는 이유는 반죽에 수분이 불충분하거나 설탕 입자가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팬 넣기 후 오븐에 들어갈 때까지 장시간 방치해 껍질이 말랐을 경우, 오븐 온도가 높아 껍질 형성이 빠른 경우에 윗면이 터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펀지 케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에서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크가 또 스펀지 케이크인데요. 스펀지 케이크는 공예법하고 별리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사용법, 재료는 밀가루, 또 설탕, 달걀, 향료가 되어져 있고요.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이 스펀지도 배합을 조금씩 달리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사용 재료의 특성, 밀가루는 부드러운 제품은 박력분, 중력분 사용할 경우 전분, 12%의 전분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달걀은 제품의 부피를 결정하고 제품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설탕은 완전히 녹인 설탕 사용, 물엿, 포도당, 액당, 꿀, 전화당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유지도 쇼트닝, 마가린, 버터 유화성을 고려해서 사용합니다. 제조 공정은 일반적으로 공기법을 사용한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굽기에 바로 설판에서 분리하여야 과도한 수축을 방지할 수 있다. 스펀지는 공기법도 있고요. 밀폐율법도 있습니다. 자, 롤케이크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펀지를 잘 만들 줄 알아야 뭐 롤케이크도 다양한 롤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롤케이크 재료의 사용 범위는 밀가루 100%, 설탕 150%, 달걀 250%, 향료 2% 사용법에 나와 있고요. 제조 공정은 전란을 믹싱볼에 완전히 풀어준 후 다음은 풀어진 전란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 거품을 형성, 충분히 휘핑을 하셔야 됩니다. 거품이 형성된 반죽에 건조 재료 밀가루를 넣고 섞어주고요. 평철판에 종이를 깔아 준비하고 반죽을 일정한 두께로 펴서 180도 예열된 오브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 구운 다음에
구워진 제품에 딸기, 잼 등을 발라서 말아주면 됩니다. 이런 롤케이크 같은 거를 만들 경우에도 어떤 거든지 그 특히나 거품형 반죽인 경우에는 반죽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오븐을 당연히 켜야 되고요. 틀에다가 종이를 깔아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평질판 종이를 미리미리 깔아두고 해야 돼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반죽을 만들고 롤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유지가 들어가는 제품은 또 유지를 중탕할 게 있으면 중탕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밑작업, 밑준비를 좀더 해놓고 해놓은 다음에 반죽을 만들어야 좋은 반죽을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롤케이크 표면을 말때 표면의 터짐을 방지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설탕의 일부를 물엿이나 시럽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요. 배합의 텍스트를 사용하여 점착성을 증가해서 터짐을 방지할 수가 있고, 팽창제 사용을 감수하거나 믹싱 상태를 조절하고요. 노른자 상량을 줄이고 전란 상량을 증가하도 됩니다. 오븐에서 오래 굽지 않고요. 너무 많이 구우면 표면이 갈라지기 때문에 오븐의 아랫불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조절하고요. 비중이 너무 높지 않게 휘핑을 합니다. 반죽 온도가 낮지 않게 조절을 해서 롤케이크가 말때 터짐을 방지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기적인 팁은 달걀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공기를 포집하는 능력이 커지고 반죽의 비중이 낮아 제품이 가벼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도 롤케이크 만들 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케이크가 말때뭐 이렇게 반죽을 만드는 어떤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반죽을 많은 작업 밀대나 또 천의 위에다가 면포 위에다가 반죽을 놓고 밀대로 동그랗게 말아야 되는 작업을 할 때도 아주 주의를 해서 말지 않으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죽의 터짐을 방지하는 방법도 여기 8가지 소개가 되어 있지만 반죽을 말 때도 기술적으로 조금 연습을 하셔서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옆이 다 터진다거나 진짜 반죽이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주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엔젤푸드 케이크를 보겠습니다. 엔젤푸드 케이크 지금은 제과 기능사 품목에서 빠진 제품인데요. 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사용 범위는 밀가루가 100%, 설탕 150%, 달걀 250%, 향유 2%가 되어 있고요. 사용질의 특성을 보면 설탕은 머랭을 만들기 위해 전체 육의 70%를 먼저 넣고 밀가루와 함께 나머지를 분설탕 형태로 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랭을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머랭을 만들 때도 흰자하고 잘 만드셔야 됩니다. 주석상 그리고 흰자의 알칼리성을 중화시켜 튼튼한 머랭을 만들 때 사용을 하니까요. 이 머랭을 만들 때 머랭을 만드는 설탕에다가 주석산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조 공정을 보면 흰자를 저속으로 5분간 저어서 거품을 형성한 다음에 설탕, 소금, 주석산, 크림을 넣고 1분간 휘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밀가루와 분당을 체질한 후 골고루 섞어서 반죽을 하고요. 엔젤푸드 케이크 팬에 70% 정도 넣어서 패닝을 하면 됩니다. 엔젤푸드 케이크는 신선호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거기다 패닝을 하면 됩니다.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에서 25분 정도 구우면 되고요. 구운 제품을 꺼내 뒤집어 놓고 식힌 후 크림을 이용하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엔젤푸드 케이크는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한 또 이름, 비중이 머랭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낮다든지 어떤 이런 거를 포인트를 집어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케이크 도넛 보겠습니다. 케이크 도넛도 요즘에는 시험에서 얼마 전에까지는 시험에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도넛은 지금도 제과점에 가면 종종 팔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있는 던킨 도넛 같은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케이크 도넛에 비슷한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케이크 도넛은 튀기는 거라서 오븐을 사용하지 않지만 튀기는 거니까요. 믹싱은 스펀지 케이크 반죽법의 변형으로 유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림법 사용. 반죽 온도 22도에서 24도씩 휴지를 시켜야 됩니다. 10에서 15분 정도 휴지를 시키고 나서 휴지 시키고 나서 밀어 펴서 도넛 틀로 찍어야 됩니다. 틀로 찍어서 그거를 이제 튀겨야 되는데요.
도넛 반죽의 휴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하여 반죽이 부푼다. 각질의 수분이 흡수되고 표피가 쉽게 마르지 않는다. 미래 폐기가 쉬워지고 반죽의 골탈을 연화시켜 적당한 품위 팽창으로 제품의 모양을 균형있게 만든다. 케이크도넛의 조직을 균일화시켜 과도한 지방 흡수를 막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넛 반죽이 휴지를 시켜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어피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요. 덧가루를 사용하지 않든 아주 작게 사용해서 밀어펴서 틀로 찍어서 예, 사용하면 됩니다. 튀김은요, 온도가 180도 정도, 너무 195도까지는 좀 높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자격증시험에 나왔던 그 케이크도넛은 링 모양으로 생긴 그 케이크도넛은 약 180에서 185도 정도 사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도 이상에서는 튀기지 않는다. 200도 이상에서 튀기면 표면에 타고 안에는 익지 않고 해서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오븐은 현재 오븐의 온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오븐을 쉽게 알 수가 있지만 튀김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튀길 때 어떤 상태, 반죽을 집어넣어서의 상태, 또 손을 기름 위에 살짝 올려놔서 그 열기를 올라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상태를 통해서 또 테스트로 조금의 반죽을 떼서 튀겨서 그 반죽이 튀겨지는 걸 보고 기름의 온도를 대충 추측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경험이니까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재서 180도 정도에서 190 사이 높아도 185도 정도가 됐었을 때 튀길 수 있게 조절해야 되고요. 또 튀기는 거는 일반적으로 도넛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튀길 때는 온도를 조금 낮췄다가 하나씩 기름에다 다 집어넣고 전체가 다 들어갔으면 불을 조금 올렸다가 또 다 튀겨서 건져낼 때는 불을 조금 낮추는 그렇게 약간의 온도 조절을 해줘야 아주 고른 색을 내서 튀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노하우고 그리고 튀김 작업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아주 뜨거운 기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너무 그 뜨거운 기름이 있는 것을 쏟는다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또 옆에 있는 다른 분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차분한 상태에서 튀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케이크 도넛을 하지 않지만 찹쌀도넛이 또 튀기는 게 있긴 하지만 어떤 거든지 튀김을 할 때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온에서 튀길 경우 표면의 색이 진해지고 제품이 타지만 속은 익지 않고요. 저온에서 튀길 경우 제품이 퍼지고 기름 흡수가 많아져요. 저온에서 오래 튀기면은 반죽이 기름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네, 그런 점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는 글레이즈 폰당 아이싱은 도넛이 식기 전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글레이즈 폰당의 사용 온도는 45도에서 50도가 적당합니다. 초콜릿 폰당은 아이싱 후 코팅제가 굳기 전에 코코넛, 호두가루, 땅콩 조각 등을 사용해서 붙이면 되고요. 도넛 설탕, 계피 설탕은 도넛이 40도 전후에 사용하여 접착력이 상승합니다. 커스터드 크림, 생크림, 젤리 같은 충전물은 도넛이 냉각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이크 도넛의 특징을 보면요. 가운데 부분은 팽창 작용이 가장 좋아 케이크를 비교하면 케이크의 내부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케이크 도넛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깥 부분은 기름의 흡수가 많고 수분이 거의 없으며 황갈색을 띠고 표면의 식감이 바삭바삭함. 그래서 할 때는 너무 많이 뭐 뒤집지 않고요. 한 3, 4번 정도 뒤집어서 색이 고르나도록 해서 튀기시면 됩니다. 다음은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는 재료를 거기 보면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가 좀 비교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시험에서는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가 빠졌습니다.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만 있는데요. 밀가루는 100% 정도 쓰고요. 설탕은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100에서 160,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100에서 140, 쇼트닝, 달걀, 흰자, 탈지 분유, 물, 베이킹 파우더, 소금, 주석산 크림, 향료, 유화제, 설탕, 쇼트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간혹 보면
달걀 흰자는 쇼트닝 곱하기 1.1 곱하기 1.3 뭐 이렇게 약간씩 그 공식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달걀 사용량이라든지 흰자 사용량, 우유라든지 이런 사용량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워서 이런 시험 볼때 이런 걸 구하라라고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외우시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또 외워야 될 상황이면 외우셔야 되는데, 하여튼 공식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레이어 케이크는 만드실 때 크림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시험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레이어 케이크들은 다 쇼트닝을 사용해서 아주 휘핑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여름에는 적어도 한 10분, 겨울에는 약한 15분 정도 휘핑을 고속해서 많이 하셔야지 좋은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이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아주 높아져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충분히 유지를 부드럽게 한 다음에 휘핑을 크리마를 아주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조 공정이 있는데요. 믹싱 크림밥의 가장 일반적인 거에 반죽 온도 24도씨, 비중 0.75에서 0.85인데요. 0.75 정도까지 잘안 나오고 0.90 정도까지 나옵니다. 0.85는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0.85 정도까지 괜찮은데, 전에 같은 경우에 그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흰자를 넣어서 만드는 거였는데,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비중이 낮게 잘안 나오고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닝은 60%에서 나고요. 지금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시면 옐로 레이어 같은 경우는 3호 펜트를 4개에다가 패닝을 하니까 눈으로도 펜에 적당한 패닝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반죽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서 그걸 또 나눠서 패닝을 하시면 됩니다. 굽기는 190도에서 200도씨에서 25분, 35분 정도 굽는다고 되는데, 이거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약간 180도 정도에서 전후해서 5분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상태도 보시고 하셔서 구우면 되겠습니다. 굽기 할 때는 일단 눈으로 먼저 보셔야죠. 색깔이 잘 들었는 어느 정도 색깔인지도 보셔야 되고, 반죽의 표면을 약간 눌러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너무 푹푹 꺼져 들어가는지 그런 반죽인지도 보고, 또 이쑤시개 같은 거를 이용해서, 꼬지 같은 걸 이용해서 반죽을 살짝 찔러서 반죽이 묻어나오는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팬에 깔아놓은 종이가 쪼글쪼글쪼글해졌는지 안 했는지, 많이 익었으면 얘가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동원해서 또 색깔도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시간도 좀 체크를 해보고 또 찔러도 보고 이런 걸 이용해서 굽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온도라든가 시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팁에 주석산 크림 기능이 있습니다. 달걀이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을 강화시킨다. 흰자의 알칼리성은 중화시켜 제품의 색을 희게 한다. 주석산 크림이 없을 경우 레몬주스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애플파이 보겠습니다. 다음 애플파이. 애플파이니까 당연히 사과가 들어가겠죠? 재료 보겠습니다. 밀가루, 중력분, 설탕, 소금, 슈트닝, 탈지분유, 냉수, 사과, 설탕 이렇게 있는데요. 애플파이는 또 사과도 깎아야 되고, 또 반죽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시험을 보러 가시면 또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뭐 실기 시험을 보러 가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펜두 개에다가 두 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펜이 좀 커요. 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조 공정 한번 보겠습니다. 믹싱 손반죽 제조를 하여 유지를 밀가루로 피복한 후 냉장고에서 20에 30분 정도 휴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루 재료를 다 체에 담아서 체를 쳐서 테이블에다 바로 체를 치시면 됩니다. 바로 체를 친 다음에 테이블 위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지, 여기 보통 쇼트닝이 되겠는데요. 유지를 놓고 피복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건 밀가루를 잘 묻혀서 묻힌 다음에 그 유지를 잘게 스크래퍼 같은 걸 이용해서 잘게 콩알만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액체재료를 섞어서 반죽을 살짝살짝 누르듯이 반죽을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든 다음에 걔를 비닐에 싸서 냉장 휴지시키면 됩니다. 휴지시킨 동안에 필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과는 잘라 설탕물에 침전하여 조림하고요. 사과는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4등분 내지 6등분, 8등분 잘라서 중간에 있는 씨를 제거하고, 사과를 잘라야 되는데요. 사과를 자를 때 보통, 나박김치 같이, 나박썰기 같이, 나박김치, 나박김치의 어떤 무썬, 나박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깍둑썰기를 하는데, 조금 작게, 깍두기 좀 작게 간 깍두기, 한 1cm 정도? 하는, 그렇게 썰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나박썰기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 얇게 하지면 안 되고요. 한 3mm 정도의 두께로 잘라서 준비를 해서 설탕물에다가 침전을 시켜서 갈변현상을 방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버터를 제외한 재료를 가열하여 전분을 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격증 시험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들이 이제 그 배합표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다가 물이랑 또 분유 또 이런 거를 다그저저 전분 같은 걸다 넣고 그리고 끓입니다. 끓여서 거기다가 걸쭉해지면 전분을 화시켜서 걸쭉해지면 버터를 넣고 섞고 잘라둔 사과를 물기를 제거해 잘라둔 사과를 버무리는 완전히 식힌다고 되어 있는데요. 잘라둔 사과들 위에서는 석탄물 침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호화시키는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체에다가 사과를 받쳐서 놓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버터를 다 넣고까지 이제 만들어서 전분을 넣고 필링을 다 만들어서 사과를 넣어야 될 때는 물기를 제거한 사과를 넣고 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혀 사용하시면 돼요. 성형은 반죽을 팬에 깔아준 후 사과 충전물을 덮고 윗껍질에 달걀 노른자를 발라서 이제 색을 내서 이제 굽는데요. 보통 두 개를 팬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는 띠를 만들어 격자 모양으로 띠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는 반죽을 다 덮어서 또 덮은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좀낸 다음에 덮어서 그 위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발라서 그거를 220도씨에서 20분, 30분 정도 구워서 충분히 잘 구워서 완성을 하는 만드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쿠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제조 공정은 반죽 온도가 18도에서 24도, 보관 온도는 10도씨라고 되어 있고요. 쿠키 퍼짐, 팽창제와 입자가 큰 설탕을 사용하고 알칼리 제품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고 오븐 온도를 낮춘. 쿠키 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쿠키 종류 반죽 쿠키는 드롭, 소프트 쿠키, 스냅, 슈거 쿠키, 쇼트브레드 쿠키가 되어 있고요. 거품형 반죽 쿠키는 스펀지 쿠키, 머니 쿠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눠져 있는데,